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막상 생각나는 건 없고 또 영양 가득한 보양식을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를 때 다들 있으시죠? 매일매일 하는 이런 고민들에 제가 살짝 도움을 드릴까 하는데요.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오늘은요. 잃어버린 입맛과 활력을 되찾아줄 우남동의 맛집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이렇게 날씨도 좋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까요. 여행 생각 절로 나는데요. 또 여행하면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게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남동의 맛집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혼자보다는 역시 둘이 낫죠. 그래서 오늘은 북구의회 이창재 의원님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창재 의원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언니, 우리 작년에 한번 뵀었어요. 그죠? 네, 작년 여름에 뵀었죠. 아, 예. 벌써 한 1년, 거의 1년 가까이 만에 뵌 건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올해 네. 또 이렇게 리포터님 뵀어요. 아, 리포터님 뵈니까요. 옷차림에서 봄 향기가 물씬 묻어나네요. 저희는 뭐 1년 생활이 비슷합니다. 주민 여러분들 만나서 또 어려운 얘기 또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북구청이라든가 또 시청에 이렇게 민원들을 전달해 드리고요. 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동네에 불편한 것도 저희가 이제 챙겨 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생활 정치인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언니 우남 도서관 뒤에 있는 공원이죠? 네네 맞습니다. 작은 우남. 공원 같은 데인데 네. 너무 예뻐서요. 날씨도 좋고 하니까 우리 좀 앉아서 얘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러시죠. 왠지 네. 저기 있네요. 네. 어떨까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와, 잠도 솔솔 좀 올 것 같고 봄 냄새가 물씬 느껴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막 이렇게 산책 나오고 하셨거든요. 우남동 보니까요. 뭐 맛집 많은 거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좀 공원도 잘 조성돼 있고 좀 살기 좀 되게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의원님. 네. 아, 이렇게 따뜻한 날에 니프트님하고 이렇게 둘이 앉아서 얘기 나누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우남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원도 많고요. 또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또 우남도서관 뭐 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가 잘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많죠. 교통도 편리하죠. 그래서 우남동이 광주시의 아무튼 중심이고 가장 네.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네. 예.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라고 우남동을 이렇게 소개 자랑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뭐 맛집 여행 간다 이렇게 앞서서 그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좀 음식 요리는 또 어떻게 좀 잘 하시나요? 네. 제가 좋아하는 요리가 있는데요. 아, 이제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아,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된장찌개를 이렇게 잘 끓이시는데 저는 강 된장찌개를 잘 합니다. 그래서 아, 직접요? 예, 오. 예. 전라도 말로 짜빡짜빡이라고 그러는데 아. 조금 좀 짜게 해서 된장찌개를 좀 짜게 해서 거기다 밥 비벼 먹는 아 쓱쓱 예, 비벼 예. 너무 맛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봄 여름에 그런 강된장찌개 이렇게 제가 아이들이 두 명인데요. 네. 제 애들도 같이 강된장찌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아빠가 끓여주는 강된장은 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먹는 거 얘기하니까 제가 저 방금 꼬르륵 소리 났거든요. 저희 오늘 맛집을 한번 찾아서 떠나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네, 우남동에 뭐 여러 가지 맛집이 있습니다만은 가까운 여기 전복 오! 예, 전복
전복을 식재료로 하는 네. 음식점으로 먼저 한번 가보실까요? 오, 전복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가보죠. 교통의 중심 우남동. 우남동에서도 가장 교통량이 많은 바로 그곳에 우리가 가볼 첫 번째 맛집이 있습니다. 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싱싱한 전복과 낙지가 우리를 반기는데요. 보양식의 대명사 전복,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이 전복. 과연 전복으로 어떤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탄생할지 궁금해집니다. 와, 너무 푸짐해서요. 제가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습니다. 와, 의원님, 일단 예. 이 집을 맛집이라고 꼽아주신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전복을 이렇게 식재료로 해서 다양하게 요리를 하는 집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 오면 전복회, 전복구이 또 다양한 해산물들을 이렇게 싱싱한 해산물들을 맛볼 수 있어서 저도 이렇게 자주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정말 그냥 이 상차림만 봐도 아 맛집 맞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일단 사장님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사장님, 제가 어디부터 일단 음식을 구경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푸짐하게 차려져 있는데요. 우리 지금 한상차림 차려져 있는 거 이거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음식이 나올 때 차가운 거부터 따뜻한 거 순으로 나오거든요. 그 차가운 거 샐러드하고 전복에 해무침을 먼저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복 구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저희가 식사가 전복 죽이 나가고 있어요. 그 순서대로 드시면 이렇게 거북함도 없으시고 소화도 잘 되시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전복도 빛깔 너무 좋고요. 이걸 매일 아침마다 공수하신다고요? 네, 저희가 완도에서 직접 이렇게 전복을 갖다 주셔요. 네. 그러면 그거를 주문이 들어오면 전복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잡아요. 그러면은 전복이 이렇게 싱싱하고 구이를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전복의 제대로 된 맛을 보려면 뭐니뭐니 해도 전복회죠. 자, 첫 번째 전복 요리 전복회입니다. 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인데요. 네, 사실 해산물을 그렇게 잘 먹지는 못하거든요. 이 비린 그 맛이 별로 싫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기름장에 먹으라고 해서 이거 먹으니까 고소하고요. 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게 너무 맛있어요. 네. 어떠세요? 전복 애호가라고. 네, 비린내도 하나도 없고 네, 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소리 들리세요? 저는 고흥에서 온 쭈꾸미거든요. 고흥에서. 네, 이렇게 먼저 전복은 완도에서, 쭈꾸미는 고흥에서. 그 이 집에 오면은 맛 좋은 전복도 전복이지만 우리 남도의 해산물들을 마음껏 드실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네. 잠시만요. 부드럽다. 네. 부드러워요. 고소하고. 이거는 전복 내장이에요. 원래 전복은 내장을 먹으면 전복 한 머리를 다 먹은 거랑 똑같다고 하거든요. 아, 내장도 먹어요? 네네. 내장이 잘못하면 탈이 많이 나는데 저희는 전복을 바로바로 잡아서 바로 회를 떠주고 바로 이렇게 손질해서 주기 때문에 탈이 안 나요. 그리고 참기름하고 지금 마늘하고 고추를 다졌거든요. 이렇게 같이 먹으면은 내장의 비릿한 맛도 없어지고 뱃속에서 탈도 안 나고 전복 한 마리 다 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전복 내장에 도전해봤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비리진 않아요. 이게 마늘하고 참기름하고 고추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적절하게 비벼서 먹으니까 내장 주고 괜찮은데요? 네, 그죠? 싱싱하니까요. 네, 비린내 없이 굉장히 맛있네요. 보기만 해도 입맛 도는 전복과 남도를 대표하는 해산물들. 이렇게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전복은 전복대로, 꼬시래기는 꼬시래기대로 바다를 품은 입안에 바다가 한가득 품어져 있습니다. 네. 버터구이는 오븐에 구운 다음에 버터를 살짝 발라줘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전복을 찜 솥단지에 쪄서 먹으면 전복이 약간 비려요. 그래서 올기수잎을 넣고 찌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븐에 구워가지고 버터를 살짝 바르면 전복의 짠맛하고 버터구이의 달달하고 느끼한 맛이 잘 조화가 돼가지고 입으로 잘 넘어가요. 통 크게 전복 한 마리를 통째로 먹어보는데요. 아우, 먹느라 말을 잇지 못할 정도입니다. 해외로 먹었을 때하고 이 구이를 먹으니까 또 다른 맛인데 저는 구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단맛은 단맛대로 근데 또 요 장아찌가 굉장히 별미거든요. 네. 곁들여고 싹 먹으니까 고소함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소개할 메뉴는요. 전복 삼합입니다. 홍어만 삼합으로 먹는 줄 아셨죠? 전복도 삼합으로 먹을 수 있는데요. 싱싱한 전복과 차돌박이, 그리고 관자를 곁들여 구워서 함께 먹습니다. 보기만 해도 얼마나 맛있을지 짐작되시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봤던 그 키조개 관자거든요. 이거를 같이 올리시고 이게 구웠던 차돌이에요. 차돌 같이 올려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드시면 돼요. 깻잎 장아찌를 곁들여도 꽤 근사한 맛을 내는데요. 저절로 엄지척입니다. 또 삼합 후에 묵은지를 한 입 먹어도 개운한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하네요. 다음엔 따뜻한 전복죽입니다. 전복이 이렇게 전복 하나로 전복회도 하고 해무침도 하고 구이도 하고 전복죽도 먹을 수 있고 이들은 전복볶음밥도 하고 전복알밥도 있어요. 또 술안주로 저희가 파프리카하고 피망이랑 같이 굴소스에 볶으면 전복볶음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와, 저희가 회부터 구이, 모추, 볶음 전복 요리를 정말 벌써 몇 가지예요. 너무 많이 먹어봤거든요. 오늘 전복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드셔보신 거 어떠셨어요, 형님? 전복죽까지 먹으니까 전복의 모든 요리를 오늘 다 먹고 가는 것 같네요. 아,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다 먹으니까 정말 속이 든든해지는 것 같은데요. 전복 어느 거 하나 빠짐없이 다 내장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전복 요리로 활기충전, 기력충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확실히 몸에 좋은 음식 먹고 나니까요. 힘이 좀 불끈불끈 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힘 보충 좀 하셨습니까? 네, 힘이 불끈불끈 썼습니다. 어떻게 제 피부도 좀 좋아졌나요? 이게 피부 미용에 아주 좋은 거 먹고 왔는데. 네, 아주 피부가 하얀이 좋습니다. 대답이 좀 늦게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은가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가볼 맛집이요.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양식하면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뭔지 아시나요, 의원님? 네. 저희가 어렸을 때 아마 어머니의 맛이라고 할까요? 네, 시골에서 키운 씨암탉을 어머니께서 이렇게 고아서 삼계탕을 해주셨는데 애국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삼계탕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남동에 삼계탕 맛집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와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한번 가보실까요? 두 번째로 찾은 우남동의 맛집은 바로 삼계탕. 삼계탕이 이제는 흔한 음식이라고 하지만요. 이 집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비법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보글보글 끓인 삼계탕에 뭔가를 듬뿍 얹어주십니다. 자, 보양식의 대명사 삼계탕의 특별함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렇게 푸짐하게 삼계탕 한 상이 이번엔 차려졌습니다. 근데 확실히 삼계탕 하면요, 이 여기서 풍겨지는 향만 맡아도 되게 건강해지는 기분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저도요, 그 활동을 하다가 좀 기력이 많이 딸릴 때는 꼭 이렇게 삼계탕 집에 와서 삼계탕 한 그릇 이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좀 그 기력이 이렇게 충전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얘기 우리 사장님한테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우리가 삼계탕 하면요, 옛날부터 그 보양식 하면은 삼계탕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삼계탕이 왜 그렇게 몸에 좋은지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삼계탕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삼계탕은 과거부터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많이 드시는 보양 음식이죠. 그런데 네, 이제 특히 맞아요. 삼계탕은 이 닭과 그다음에 인삼,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방 삼계탕은 16가지 한약재가 이렇게 안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몸에 이렇게 좋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차갑거나 허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꼭 한 그릇씩 드시면은 기력 회복에 아주 좋을 겁니다. 네. 아니 그럼 우리 사장님께서는 감기 걸리거나 이렇게 아플 일이 좀 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지금 한 5년 새에는 감기를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 삼계탕을 제가 가끔 먹거든요. 그만큼 아주 몸보신에 탁월하다는 건데요. 좀 메뉴를 보니까요, 이쪽은 그냥 일반 삼계탕 같고 제 거에는 이 안에 좀 다른 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 삼채라고 합니다. 삼채요? 네네. 단맛, 쓴맛, 매운맛 이 세 가지 맛이 난다 해가지고 삼채라고 해요. 단맛, 쓴맛, 매운맛. 네네. 고기는 허연데 매운맛도 있어요. 네, 그래요. 삼채는 우리나라 그 부처와 같은 좀 유사한 그 식물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것은 뿌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채는 성인병 예방, 특히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이런 쪽 예방에 상당히 좋다고 탁월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한약재 들어가고 이거 몇 시간 정도 끓여내는 거예요, 사장님?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끓이는 것은 보통 1시간 이상 이렇게 끓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 성분이 충분히 배어 나오지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 냄새가 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네. 한약 냄새를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또 이제 비법입니다. 맛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왜 한약재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한약 맛 되게 많이 나는데 그것도 되게 건강해지는 맛이기는 한데 그 냄새 없이 먹으면 우리 아이들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애들이 맛에 민감하니까 이런 거 한 그릇 먹이기 되게 힘들잖아요. 아이들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예. 손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네요. 뭐. 어른들은 또 이제 건강하다고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굉장히 부드럽고요. 담백하면서 맛있네요. 복날 되면 우리가 막 초복, 중복, 말복 해가지고 삼계탕 그렇게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삼계탕은 꼭 여름 때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많이들 좀 찾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여름에 많이 드시고 그랬는데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또 많이 드신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허약해지고 그럴 때 이제 한 여름 또 한 추울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많이 드시지만은 겨울에도 많이 드. 그래서 요즘은 사시사철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남동의 자연뿌락 중에요 황계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황계 마을이 명당 자리로 이렇게 통하는데요. 닭이 그 알을 품는 자리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가 그렇게 이제 명당 자리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되어서 그곳이 이제 그 우남동의 그 명문 그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죠. 저희가 그럼 오늘 맛집을 아주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네, 우남동이 닭하고 뗄려야 될 수 없는 동네에 우리가 삼계탕 맛집을 왔으니 네. 아주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맛집으로 향해 볼까요? 넓은 정원에 운치 있는 장독대가 반겨줍니다. 정원만큼이나 넓은 실내 그리고 식당 안에 정육 코너가 있는 걸 보니 제대로 된 고깃집이라는 느낌 팍팍 드시죠? 나 하루 종일 아주 몸보신 입호가 눈호강을 다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오늘 또 이 집을 또 맛집으로 꼽은 이유 있으시다면서요? 네, 여기 요 사장님께서는 이제 음식 맛도 좋지만은 또 이렇게 저희 우남동에
그 봉사 활동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특히 또 그 어르신들, 이렇게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모셔다가 매월 그 한 번씩 이렇게 점심도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이 여기 그 집이 그 우남동의 그 효자 이렇게 그 젊은 사장님 집으로 이렇게 소문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보고 또 아니 고깃집이 좀 크기도 크고 해서 그냥 아 장사 잘 되는 고깃집인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또 이면에 또 그런 얘기가 또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효자 고깃집. 효자로 소문난 그 고깃집이 여기라고요. 아니 봉사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이 동네 그 아파트의 경로당에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얼마나 이렇게 봉사하신 거예요? 저희 뭐 오픈하면서부터 계속했어요. 그럼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6년째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경로당 찾아가신다면서 봉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갖기가 생각은 해도 이렇게 실천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봉사하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아, 그 저희 할머니가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좀 돌아가실 때 그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좀 할머니한테 좀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이제 나가지고 할머니한테 못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장사 시작하면서 이제 할머니랑 비슷한 또래 분들을 보니까 봉사를 하긴 좀 뭐하고 할머니한테 대접하듯이 식사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동사무소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죠. 이렇게 좀 그 선별해서 좀 이렇게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소 한우 등급 중에서 그 쌍뿔 등급으로 가장 최고 등급의 살치살이거든요. 예, 예, 살치살인데 살치살은 이제 갈비에 붙어 있는 그 휘소 부위예요. 그리고 소 한 마리 잡으면은 뭐 한 20인분, 30인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특수 부위거든요. 보시다시피 마블링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요즘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예요. 살치살이 되게 부드럽고 이런 고기라는 건 아는데 이게 뭐 소 한 마리당 20인분 이렇게 네, 적게 20인분 나오는 부위라는 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 빛깔 보니까요 제가 아까 이거 써놓은 거 봤는데 제가 보면서 계속 하고 와 이거 좀 보세요 와 이거 좀 보세요 빛깔 너무 예뻐요 하면서 감탄을 계속 했단 말이죠. 보기만 해도 감탄이 나오시죠. 은근한 숯불에 구워지는 최상급 살치살 딱 봐도 입안에서 사르르르 녹을 것 같습니다. 이거 먹기 전에 이 평을 먼저 할게요. 아유, 입에서 분명 사르르 녹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년은 안 됐지만 딱 보면 알거든요. 다시 보실까요? 그 소고기는 두 번 이렇게 뒤집는 것보다 한 번만 뒤집어서 이렇게 먹는 게 부드럽네. 너무 부드럽죠? 말이 필요 없어요. 입에 넣는 순간 육즙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제 상추에 제대로 한번 야무지게 싸먹어 볼게요. 입안 가득 넣었습니다. 오, 정말 엄지척입니다. 자, 이번에는 돼지갈비입니다. 기름을 쫙 빠지게 구워온 양념 돼지갈비. 역시 갈비는 뜯어야 맛이죠. 온 가족이 좋아하는 맛입니다. 네, 소고기는 정말 소고기들의 육즙이 고스란히 살아있고요. 돼지갈비는 달달하고 담백함이 아주 맛이 일품입니다. 정말 이곳이 맛집 중에 맛집! 네, 오늘 우남동 맛집 여행하면서 주민분들 참 많이 만나봤는데요. 의원님께서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아, 너무 정말 보람되고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네, 네. 오늘 사장님들이 다 너무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셔가지고 우남동이 참 마음 따뜻한 동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이렇게 많은 활동하시면서 이것만큼을 꼭 해봐야겠다 이런 계획도 좀 많이 세워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예, 우남동 분들이 굉장히 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
특히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노력만 하면은 이렇게 좀 쉽게 좀 이렇게 돈도 벌 수 있고 생활이 좀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10년 넘게 운암동에서 북구 주민, 운암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북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운암동이 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이라든가 또 주공 3단지 재건축이라는 이런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좀 많이 발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네. 앞으로도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손발이 돼서 아무튼 열심히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네.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떠셨나요? 역시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에는 이 맛있는 음식만큼 확실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보양식으로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활기충전 되셨나요?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오늘 운암동의 맛집들과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이웃과 또 맛집 탐방은 계속됩니다.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